기대만 하면 안 되겠죠? 두근두근. 왜 두근두근 하냐? 세이면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많이 교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 인연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인연들도 있고 안 좋은 인연들도 같이 들어와요. 좋은 인연이 될지 나쁜 인연이 될지는 그건 저도 몰라요. 제가 당신들을 아는 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말띠 분들은 신축년 내년에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만 하면 안 되겠죠? 두근두근. 왜 두근두근 하냐? 새인연이 들어오죠. 상반기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많이 교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대체로 운세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연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운이 좋은 반면에 구설시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들이 좋은 인연이 될지 나쁜 인연이 될지는 그건 저도 몰라요. 제가 당신들을 아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거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인연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인연들도 있고 안 좋은 인연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만 하신다면 내년에는 스무스하게 좋게 좋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구설이나 시비수 혹시 말리셔서 폭행이나 이런 사건에 연루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감정을 조금 자중하셔서 좋게 좋게 잘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운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상승하는 운세이기 때문에 좋아요. 상반기 때는 그냥 평범하게 가요. 일단은 올해부터 좋은 운세가 슬금슬금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씩 안정되는 형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조금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상승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인연도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고요. 기운이 더. 건강 같은 경우에도 양호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만 가지고만 문제 생기실 것 같으니까 사람이 좋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쁘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정선에서도 기복이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금전이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축년에는 조금 크게 들어와요. 크게 들어오는 반면에 또 크게 나가. 대신 이분들도 하반기 때 가면 안정선을 찾아요. 이게 기복이 막 이렇게 심하다가 하반기 때 가면 요렇게 요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도 만져봤고 또 칭찬도 받아봤으니까 그냥 내 운세가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애정운세에서도 아무래도 내 운때 자체가 신축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그게 누구한테 풀겠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인과의 관계도 티격태격하고 부부간에도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칼로 물백이야. 뭐 헤어지거나 막 이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강은 심장이나 이런 쪽이 안 좋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야 내 심장에도 무리가 안 가고 정신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말띠, 양띠분들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라고 올 하반기 경자년 경자년 마무리 잘 하시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경자년에 말띠, 양띠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돌아오는 21년도 신축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누가 바라고 빌어드리죠? 태극신당이었습니다.